사고를 예방하고자 영상 올립니다. 저는 빨리 가나 천천히 가나 도착하는 건 같다.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항상 연비 운전. 그래서 제가 연비가 평균 1리터에 18km를 가신대요. 대구에서 여자친구 만나 데이트하고 그리고 포항으로 돌아오는 새벽에 됩니다. 새벽 1시에요. 넓은 도로예요. 그래서 몸이 서서히 좀 피곤해질 쯤이었는데요. 네, 다른 차에 비해서 빨리 안 가시죠? 예, 네, 진짜 더 가도 될것 같은데 천천히 좀더 가서 이제 우회전 해야 돼요. 그래서 미리 4차로 들어갔습니다. 4차로 가는데 안 빨라요. 오, 놀래라. 어이, 놀래라. 놀래라. 뭐예요? 뭐예요? 검은 옷을 입은 사람. 검은 옷 입은 사람이 가로등 바로 밑에 있는데도 예. 저기에 사람이 있을 거 예상 못 하죠. 왜? 여기가 인도예요. 인도를 내두고 놔두고 왜 여길 걸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쪽으로 들어오는 듯한 똑바로 가는 게 아니고 그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이 놀래라. 만약에 속 빨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 앞에 가는 차들처럼 처음에 출발은 같이 했는데요. 요 차들이랑. 근데 점점 멀어져 가요. 블박차는 속도를 지켰고요. 상대차는 새벽 1시니까 차가 없으니까 좀 빠른 거죠. 좀 제한속도 좀더 멀리 가요, 멀리. 그래, 나는 내대로 간다. 제한속도 지켜서 간다. 연비운전 한다. 이때. 아, 정말. 검은 옷 입고, 아무리 가로등 있어도요, 검은 옷 입고 있으면 잘안 보여요. 속도가 빨랐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죠. 가로등 불빛과 피곤한 몸, 큰일 날 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하고 낮하고 낮에는 다 보이죠. 근데 밤에는 가로등이 있어도 잘안 보여요. 피곤한 몸이라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다행히 사고는 안 났지만 멀쩡히 인도 놔두고 왜 차도를? 아이고 참 사람이 갑자기 차도 좀 나오르는 듯한 행동. 그래서 놀래라. 아무리 연비 운전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앞을 잘 보는 거예요. 지금 왜 늦게 봤을까요? 차도에 사람이 있겠어, 이 시간에? 그래서 늦게 보신 거예요. 항상 밤늦게 술 취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마음으로 앞을 잘좀 주의 깊게 살피면서. 특히 밤에 잘안 보이니까 속도 낮추고, 이분처럼. 속도 낮추고, 그리고 앞에 뭐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그러니까 운전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운전 업무라고 그러잖아요. 난 직업이 운전이 아닌데요? 제 공소장에 저보고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래요. 그렇게 질문이 많이 올라와요. 운전은 업무입니다. 걸어 다니는 거하고 달라요. 차를 운전한다는 것은 고도의 집중이 돼. 앞을 잘 보고 집중해야 되고. 그래서 직업적인 운전자 아니더라도 모든 사고 나면은 피고인은 메토 무슨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 바 이렇게 나갑니다. 메토 오토바이 운전에 종사하는 자. 운전에 종사. 운전하는 동안에 그 운전은 업무입니다. 그래서 업무상 과실이에요. 교통사고가 그래서 업무상 과실 치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해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망가뜨리고 그게 교통사고예요. 운전 업무입니다. 운전 업무. 나 시장 갈 때면 조금씩 운전하는데, 나 기름 한번 넣으면은 한달 내내 가는데요? 저희 집사람이 기름 한번 넣으면 한달 이상 가요. 제가 운전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당신 가능한 운전하지 마. 아니, 저희 집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 내보세요. 그러면은, 한문철 변호사 와이프가 사고 냈어. 그러면 망신이잖아요. 가능한 운전하지 마, 여보. 그렇더라도 뭐 잠깐만 운전하는 것도 운전 업무예요.
그래서 운전 업무에 종사할 때는 무슨 업무 볼때 열심히 하잖아요. 신경 써서. 운전도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신경 써서. 그냥 뭐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래서 아무리 천천히 연비 운전을 하더라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큰 사고 날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전방 주시, 안전 운전, 그리고 방어 운전 하시라는 마음으로 영상 올립니다. 항상 앞에 뭐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보셔야 돼요. 뭐가 있겠어? 그러면 사고 납니다. 있는데도 늦게 보이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 그걸 찾는다는 마음으로 내가 가는 쪽에는. 네, 연비가 18리터라는 거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놀라셨는데요. 좋은 영상 고맙습니다.